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이 앞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보지 못한 구절을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도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를 포함한 두 명의 심부름꾼, 두 명의 사자를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지금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이렇게 운을 뗀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 도웁시다 먼저 자원했던 선발주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은혜받은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먼저 발의했고 작정을 한 것을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서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 마음 다시 회복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8장 10절을 봅니다. 8장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우리가 이것을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우들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원했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에 디도를 포함한 다른 두 형제를 보내서 그 마음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권면하고 내가 후에 마게도냐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방문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서로 불편하거나 서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권면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열정적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2절 보세요. 9장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원하는 그 원함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야 고린도 성 교회들도 그렇게 하니 우리도 좀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거룩한 경쟁심, 거룩한 분발을 가지고 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을 자랑한 것이 헛되게 되어서 사도도 좀 부끄럽게 되고 나중에 마게도냐인들과 함께 갔을 때 마게도냐인들도 좀 당황하게 되고 고린도 교우들도 좀 이렇게 좀 부끄럽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론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큰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끝까지 충성하기 아주 어렵고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충성된 사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내가 시작한 선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는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절대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거기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합동신학교 입구에 다 가면은 동문들이 해준 코람데오 돌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꼬람데오란 말은 하나님의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고려신학교에서는 꼬람데오가 학교 급훈이라고 하는데 교훈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무감독 시험을 치른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본래 루터가 꼬람데오라는 말을 시작한 이유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꼬람대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일을 품긴 했으나 마무리 지을 수도 없는 자신의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의 본래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엔 그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이루지 않은 것은 죄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분의 완벽한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가벼운 양심으로 살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9장 3절에 권면의 필요성은 바로 이 꼬람대오 앞.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 선한 일을 결심을 할수 있으나 마무리 지을 수 없는 모든 사람, 특별히 모든 성도에 대한 이해예요. 따라서 시험들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와 똑같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작정한 것 마무리 못 지을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해해주고 다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권면. 교회에서는 권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징계 이전에 권면. 권면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포함한 형제를 통해 이 편지를 통해 권면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권하는 책.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아주 인간적인 우리의 위로를 줍니다. 4절을 보세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이것은 사도로서 입 밖에 낸것못 지켰으니까 아주 부끄럽고 아주 사회적 위신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기쁘게 결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간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딱 일이 닥쳤을 때, 아유, 어떡하지? 허둥대지 않게 하려고 이 권면의 책을 또 권면의 편지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삐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이거 뭐야, 결국 신약 성경도 연보만이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앞에서부터 봤기 때문에 오해가 없습니다. 두 가지 큰 원리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두 번째는 기쁘게. 이 원리 안에서 너희들이 작정한 것을 이루도록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도 허락해 줍니다. 나중에 주님 면전 앞에서 허둥대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권면의 편지인 성경을 보면서, 아, 주님 앞에서 내가 손과 발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변명할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날 가까이 와서 허둥대며 준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보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고린도 교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미리미리 우리의 행실을 준비해 놓고, 미리미리 아뢰 말씀을 준비해 놓고, 미리미리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성경은요, 영적이기만 해가지고 이 땅의 일들을 무시하는 책이 아니요.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재정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간 사용을 통해 어떻게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귀한 책입니다. 웨슬리가 그랬듯이 우리의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는 반드시 이렇게 재정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보. 이 연보란 율로기아스로서 복이란 뜻이에요, 복.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이 복, 축복을 미리 준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란 말은 탐심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연보는 복이다. 복이다. 마게도냐인들이 내일 도착한대. 아 그래? 그럼 빨리 준비해야지. 그렇게 한 것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곧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때에야 비로소 준비하는 것은 탐심이요. 오늘이라도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미리 준비하는 것은 복을 쌓아두는 일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려놓음으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이 또 아이를 하나 갖게 돼서 집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몽골에서 대학 사역을 하셔요. 그분이 처음 몽골에 갔을 때는 후원금이 60만 원이었답니다. 후원금이 60만 원 들어오면 돈 쓸 일은 100만 원이었다. 늘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학의 부총장이시랍니다. 다른 사람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자기는 돈을 내면서 거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남들과는 좀 다르게 생활하고 있고 지금은 뭐 몇천만 원 단위로 계속 후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지정적인 압박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원하는 길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은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대학에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간증은 뭡니까? 몇 날 며칠 이달 말까지 이게 필요한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거 듣기 원하잖아요. 그러나 재정상의 기도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것이 필드에 있는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원리를 도출해내요. 목마름이 가장 큰 도전이 된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당장 필요한 그 돈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목마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러한 압박과 하나님 앞에서의 큰 기도 제목이 없을 때 과연 우리가 찾기나 하는가? 기도나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써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는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 데드라인이 없으면 작가는 글을 안 써요. 이건 거의 진리입니다. 데드라인 없이 그냥 그 구상이 떠오를 때 쓰지요. 이런 사람은 다작할 수 없어요. 언제 몇 날 몇 시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계속 전화하고 압박이 있어야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에 가득한 편지를 디도에게 전해서 전해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어요. 이 권면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준비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두세요. 입도 뻥긋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하게 두세요. 성령님이 하게 두세요. 이러면 아무것도 준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도를 통하여 그들이 이 편지를 통해 권면을 받았을 때 영적인 압박을 받고 아 그래 맞아 우리가 한때 그렇게 작정했었지 한때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었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었지 그 영적인 압박을 받을 때 비로소 준비하게 되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에 속해서 함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는 것은 일종의 압박이죠. 그렇지 않아요? 함께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함께 짐을 나누어지니까 압박이죠. 근데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장 이 짐을 풀어놓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장기려 박사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시죠. 장기려 기념관도 있고. 근데 그분은요, 복음병원, 고려신학교, 고려교단에 속한 그 교단에 속한 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이건 그분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아킬레스건이에요. 이분이 우찌무라 간조
이쪽에 속한 일본의 그 무교회주의에 빠지셔가지고 함석헌 선생님 모시고 몇십 년 강의를 듣다가 어느 날 원래는 이제 그분은 고려 교회에 속한 장로가 아니라 산정한 교회라고 이 독립적인 교회에 속해 있다가 어느 날 나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고 그 교회를 떠나서 부산 앞바다에서 다시 세례받고 그저 그냥 무교회주의자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분은 너무 고결하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있는 인품을 따라갈 수 없는 인품을 가졌지만 한 교회에 속해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신자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영적인 아빠가 가지고 함께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그 목표가 있다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압박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 압박이 그분의 땀방울과 핏방울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게끔, 모세혈관이 터질 수밖에 없게끔, 겟세마네의 기도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압박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 뒤쫓는 무리들이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님이 그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루셨으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꾸려가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멘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그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들, 소수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국민이 보호되고 생존이 보장받게 하옵소서. 우리 예멘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영적 압박과 권면을 받으나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참으로 넉넉하게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질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